학급 공부 비법을 전수해 주실 분들 나오셨는데요. 먼저 직접 100명의 서울대생들 인터뷰한 내용으로 공부법을 가르쳐 주신 조승우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내신 4등급으로 서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셨다고. 아, 저희 학교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았어서 이제 내신 성적 받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 뒤늦게 깨달은 공부법이랑 또 차별화되는 자기소개서로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깃하네요. 그리고 또 서울대를 14년 동안 다니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졸업을 못해서 14년 동안 다닌 건 아니시고 예. 3번 동안 어디? 3번에 졸업을 하고 다닌 거예요. 네. 전기공학부 졸업하셨고 또 의대 그리고 치의학대학원까지 졸업하셨다고. 치의학대학원까지 졸업하셨다고. 그 재학 시절에 서울대 재학 시절에 대치동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5등급 강사로 불리셨대요. 그게 뭐예요? 뭐 제가 과외를 맡으면 등급을 5등급 정도는 향상을 시켜준다. 그래서 뭐 진짜요? 예를 들면 7등급인 학생을 2등급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인서울대학교를 붙을 학생을 서울대에 가게 해주는 네, 그 정도입니다. 또 한 분, 이분 역시 예사로운 분이 아니에요. 숫자 5와 관련된 분이신데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치대, 연대 의대 치대, 그리고 카톨릭대 의대, 충남대 의대 이거를 다 붙었대요, 한 번에. 전부 다. 저는 지금 연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 고민 있는 학생들에게 내신 1.0을 넘어서 전과목 100분위 1%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생기부 작성법을 알려주려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든든하다. 제 생각으로는 그거를 암암리에 거래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공부가 뭐니라는 방송을 통해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인 거죠? 네. 또 저희가 모르게 저희 제작진한테 그래도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뭐. 따로 뒤에서 이면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하신대요.